안녕하세요.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마을 상단에 위치한 산세비가 끝내주는 그리고 실거주로 인해서 잘 관리된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택 근래에 보기 드문 4억대에 나온 주택인데요. 지금 현재 4억대에는 보기 힘든 정원, 화단, 그리고 뒤쪽으로는 시크릿한 공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주택이다. 자,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1.4km 정도는 들어오셔야 되는데요. 자, 이 1.4km 들어오는 시골길이 단점이다. 유일한 단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 차량 8분, 국수역 차량 12분, 서울 잠실역 43km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.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댈 거 하나 없다.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원생활의 로망은 이런 곳에서 이루어야 된다.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시골길을 들어와야 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.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도인이 구입하셔가지고 파고라라든지 데크 그리고 야외 테이블 이런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공간은 굉장히 시크릿한 공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정원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산세뷰는 더더욱 끝내주는 주택이다. 자, 우리 집 총 150평, 도로집은 16평 포함이고요. 건평이 42평, 중요한 매매가가 이렇게 관리하고도 4억 5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외에서도 보셨듯이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다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, 거실 공간 굉장히 통창으로 보는 남서양의 채광 그리고 막힘없는 조망권은 더더욱 끝내준다.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주부를 위한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자, 상하부장까지 해서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빼놓으셨다.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, 다용도 공간 굉장히 이 공간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다. 자, 우리 집 2016년 6월 준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 공동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. 자, 이쪽이 공용 욕실 공간 그리고 1층에 앞쪽에 보이는 방 하나의 공간 이쪽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다. 그리고 창호가 양옆으로 빠져있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준다. 뒤쪽으로 보시면 넓은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안방 욕실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다.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손 하나 대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다. 자,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방 두 개, 욕실 하나의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, 자,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알파룸 공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. 그리고 2층에 보시면 보조 주방이라든지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다. 자, 오늘의 매물 총 150평, 건평 42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4억 5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.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. 자, 잘 관리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생 조망권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